소화가 안 돼 있어. 이거는 호박. 여기도 브이로그. 여기도 브이로그. 여기는 선생님. 멋있다네. 오. 볼게요. 알짜배기 수업이다. 그리고 와, 오랜만이다. 아, 어려울 것 같아.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어제 복수. 어제 안 했잖아요. 어제 뭘 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높게 솔톤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스터 하면은 중국어의 3분의 1을 마스터. 거짓말. 저 거의 뭐 한 절반이라고 봐도 되세요? 진짜요? 약간 사기꾼단 같은 사람인데? 이제 입금하러 갈 것 같은데? 원단이 뭔데? 바보. 원래 욕부터 배우는 거랬어. 맞아. 뻣단. 맞아. 중국인이야. 번호 좀 알려줘. 어렵다. 어려워. 아니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우리 이름 정해줘요. 한자를 알아야 돼요? 차오. 조가 차오예요? 조주아오. 조세요? 나도 배워요. 자민즈? 민즈. 민즈? 쯔? 민즈요? 예슬님은 있어. 짠메. 아, 짠메가 너무 귀여워. 나도 그런 귀여운 이름 하고 싶어. 예슬님 다사성이다. 한 있어. 이름만 말했는데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 바꿔야 되나 봐. 솔수로 바꿔요. 솔수. 솔수 있어. 솔수 있어. 망했다. 전 안 먹어? 마라탕 저런 걸 잘 먹어. 아니 방에서 얌전히 먹을라 했는데 저 콩불 때문에 나와버렸지. 하지마. 카페 할아버지가 들어갔고. 어? 귀는 안 들리고. 난 폭해. 막 때려? 엄마도 맞았어? 나는 안 맞았어. 그 한번 잠만 자면겠네. 아니지. 첫날에는 아직 적응 못해서 더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지. 병원 가서 등급 받고 코로나 면도 시켰잖아. 이렇게 쓰여 기른 거. 어머나 내가 그거는 실수를 성공했잖아. 얼마인데? 40원.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싸? 좋은 겨? 좋아봤자 얼마나 좋다고 40만원씩이나 하는데. 50만원. 왜 중국말이야? 봐봐. 아니 지금 밥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새로 하려고. 아니야. 뽀뽀. 아오. 좋아요. 배고플 것 같아요? 배고파서 모든 맛있어. 약속 있어. 오랜만에. 친구 생일이에요. 빌려줘요? 아니요. 양갈비 먹으러 가요. 몇 명이죠? 네 명. 진짜요? 화장해서 그런 거 아닐까? 오랜만에 빠지긴 했죠. 도시락 먹고. 몸 춤추는 거 보면 살이 안 빠질 수 없어. 아, 그 소리. 닭하늘 같은 맛은 안 가요. 아 진짜? 그거 시켜야 될 것 같아. 그게 메인 예약. 그 나 테스트 했을 때 진짜 그 메뉴 빼라 그랬는데. 맞아. 스트로베리. 인당 하나씩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라오슈 하
하오. 이거 잘 못해가지고. 나? 자? 하오? 막 이렇게? 그럼 못 알아들어요? 이해해요. 이해해요? 영하세요. 그런 느낌이었다. 민텐쨘. 어, 그것도. 자리 옮긴다. 수장 나이젠 예! 와 냄새 아우 너무 아우 이... 닭국물 어때? 저 잘 모르겠어. 우리 닭국물 자기야 나 원래 제일 기분 나요? 누구야 빗어? 여기 나와? 어 나오지 나와? 아 이렇게 하면 네 명 다 같이 나올 수 있어. 여기서 앞으로 가 나온다. 안녕. 이죠. 이렇게 나. 아 너무 치밀한데? 우리 첫 서프라이즈. 아 나 진짜 여기 예약할 때도 초장소 정했다니까. 저희 네 명이 갈 거긴 한데요. 만약에 오면 두 명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렇지. 오랜만에 해봤다. 소독할 사람? 네. 어떡해요. 네, 뜰 시켰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살 간다는 거잖아. 냄새가 좀 덜 나긴 한다. 맞아. 양꼬치는 못 먹겠거든? 근데 얘는 괜찮아. 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너무 귀엽다. 맞아. 너무 웃기다. 얘기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언니 같다? 어, 진짜. 아, 나는 언니가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도 언니 너무 생지나길래 뭐지? 언니가 아닌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표정이 싹 굳어. 언니 같다? 맛있다, 맛있다. 사부탁인가요? 게임이다. 사진 있지. 나 그거 왔어. 보이스피싱. 갑자기 문자로 엄마 핸드폰 액정 나가서 이걸로 문자한다 하면서 어떤 문자를 숨겨 다른 번호거든? 어. 번호를 딱 보내면서 어, 이거 카톡 추가하고 카톡해. 이게 온 거야. 근데 너무 티가 나잖아. 왜 굳이 번호를 타고 타가지고 내 연락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답장을 보내래. 몰라, 막 이상한 거 같아. 장난치는 것처럼 막 답장을 보내야 돼. 답장 보내면 약간 돈 나갈 것 같은 거 아, 괜히. 맞아, 맞아. 그래서. 뭘 하고 있나? 근데 진짜 위급한 상황인데 엉덩이 지금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디야? 아, 세 개, 세 개! 나 너무 생고기 아니야? 거의 회야. 알거 많이 먹으면 난 푹해진다던데. 누가 우리? 아, 이 타이밍에 한번. 예쁘시게 한번 할까요? 일단.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언니씨.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안녕. 진짜. 분위기 못한다니까? 알거 많이 먹으면 난 푹해진다던데. 인제 반란이야. 맞고 다 있지 않아 이제. 아 할게요. 아, 예. 이미 다 모이셨죠? 뭔지 아시겠죠? 맞춰보실래요? 열어보세요. 아 근데 나 진짜로 살라 그랬거든. 아 내가 진짜? 선물해줬는데 잘 썼다 그래가지고. 좀 고심했어. 아 왜? 금색이죠? 한번 열어보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아, 오, 난 좋아.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시죠. 와, 더 있어? 아! 아니, 되게. 나한테 힙하게 주는 거야? 약간 열면 짜냐고. 한결이라고? 뭔데?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그 여권 만들러 갔는데 A로 하셔가지고 그대로 A. 알겠어. 가리고 있어. 가리고 있어 이렇게. 이게 맞아? 네, 약간. 아, 필리카 카메라 처음 써봐.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핫, 둘, 셋. 아, 좋습니다. 생일자가 힘들어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며칠 후에 여기 먹어요.
네, 어떻게 풀어주세요.